렌트한 차량은 저녁 9시까지여서 엘스파 드랍까지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렌트한 차량을 타고 엘스파까지 이동할게요. 엘스파 도착. 막탄 세부 국제공항까지 차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스파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선택한 엘스파는 샤워 시설도 잘 되어 있어 출국전 마지막으로 이용하기 좋은데요. 또 공항까지 무료 픽드랍 서비스도 있어 마사지 이용 후 편하게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엘스파 좌우로 할리스 카페와 식당이 있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스파샵 내부에는 매점과 기념품 샵이 있어 출국전 마지막으로 쇼핑할 수 있고 네일샵도 함께 있어 이곳에서 비행시간 전까지 휴식을 취하기 너무 좋은데요. 스파 내부 시설은 아주 깔끔하죠. 저는 당시 전화 예약을 했는데요. 한국인 직원분이 있어 어렵지 않게 한국어로 전화 예약이 가능해요. 카카오톡으로도 예약 또는 카페로도 예약이 가능하니 예약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마사지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요. 0.5바 패키지도 따로 있더라고요. 공항 픽업, 항구 또는 리조트 드랍까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샤워시설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샴푸, 바디워시 수건은 무료로 제공되고 칫솔 치약의 경우 구매를 해야 해요. 계산은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폼마사지로 선택했고 가격은 1시간 900페소로 당시 하나 17,150원을 지불했어요. 웰컴티를 마시며 잠시 대기할게요. 대기하는 동안 따로 강도 등을 묻는 설문조사는 작성하지 않더라고요. 현지인 마사지사분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마사지 받으며 요청하는 시스템인 것 같았어요. 제 담당 테라피스트님을 따라 이동할게요. 예쁘게 꾸며진 정원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갈게요. 이곳이 바로 폼 마사지를 받는 곳입니다. 마사지를 받기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테라피스트 분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서 세게 받고 싶다면 한국말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평소 간지럼을 많이 타는 편인데 간지럼 하나 없이 정말 시원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소납이 좋으셔서 그런지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라 대만족. 따뜻하고 피로가 싹 풀리니 노곤노곤해져서 한숨 푹 잤답니다. 한숨 푹 잤더니 엄청 개운한 느낌이 가득. 너무 만족스러웠던 엘스파. 출국전 마사지는 꼭 받는 걸 추천해요. 엘스파 드랍 서비스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드랍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함께 이동하는데요. 드랍 요청 후 10분가량 기다리니 바로 도착한 차량.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할게요. 2분을 달려 막탄 세부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막탄섬의 라프라프에 위치하고 있는 필리핀의 주요 화물 공항입니다. 막탄 세부 국제공항 출발층에서 출발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맨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게이트가 나올 때까지 이동해주세요. 게이트 들어가기 전 여권을 확인해요. 미리 준비해주세요. 여권 확인 후 공항으로 들어갈게요. 막탄 세부 국제공항 내부 부대 시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소하게 도심에서 구매하지 못한 기념품을 구매하기 좋은 기념품 샵과 간단히 배를 채우기 좋은 샌드위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도 있어요. 상비약이 다 떨어졌을 경우 이곳 공항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내부에 환전소도 있으니 필리핀 돈이 남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환전하는 걸 추천해요. 공항에 들어오면 먼저 전광판을 통해 체크인 카운터 위치부터 확인해주세요. 제가 탑승할 제주항공의 체크인 카운터는 A1에서 12 카운터. 체크인 카운터는 비행기 출발 시간 기준 3시간 전 오픈합니다. 들어가기 전 항공 여정표를 확인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바로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할게요. 여권과 항공 여정표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본인 확인이 끝나고
기내 위탁 수화물 금지 품목 확인까지 끝나면 탑승 수속 완료. 마지막으로 티켓에 적힌 탑승장 게이트 번호 확인 후 보안 검색대로 바로 이동할게요. 이동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화물의 엑스레이 검사를 마칠 때까지 카운터 옆에서 5분 대기 후 이동해주세요. 수화물 이상으로 별도의 호출이 없다면 보안 검색대로 이동할게요. 보안 검색대로 들어간 다음 출국 심사, 보안 검색으로 이어집니다. 보안 검색대는 촬영 금지. 잠시 후에 만나요. 출국 심사까지 마치면 면세구역으로 이어집니다. 세부공항의 면세점은 화장품, 향수, 담배 주류 등 큰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 중입니다. 면세 쪽에 정말 다양한 수입 과자들이 가득했는데 웬만한 초콜릿 과자는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을 것 같죠? 대신 가격이 사악해서 선물로 구매 예정이라면 미리 도심에서 구매해 오시는 걸 추천해요. 주류 코너 또한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니 꼭 함께 구경해 보세요. 내부에는 기념품 샵도 되게 알차게 꾸며져 있는데요. 퀄리티가 좋을 뿐더러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아 싹 다 가지고 귀국하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이것도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으니 꼭 구경해 보세요. 이외에도 라코스테, 타밀피거 의류 매장이 입점해 있고, 코치, 발리, 판도라, 스와로브스키 등 가방, 액세서리류 자파를 판매하는 매장도 입점해 있어요. 식품 코너도 다양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일식, 베트남식, 버거킹 등 다양한 가게가 있으니 취향껏 골라 먹어보세요. 스파도 있어 고되었던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도 좋겠네요. 이외에도 막탄 세부공항에는 PP카드로 입장이 가능한 라운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남는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비행기 출발 30분 전부터 탑승 시작합니다. 탑승자 확인을 위해 여권, 비행기 티켓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티켓 확인 후 비행기 탑승구로 내려갑니다. 3박 5일 세부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감염병별로 신규 지정된 나라의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나 Q코드 제출이 필수라는 점. 필리핀의 경우 콜레라 때문에 검역관리 지역으로 분류되어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이동합니다. 사람들 걸어가는 방향을 따라 이동해주세요. 국제선 도착이라 적힌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동할게요. 필리핀은 검역관리 지역이니 미리 Q코드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준비해주세요. 건강상태 질문서는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시고 Q코드는 아래 스캐너에 스캔하면 끝. 대구 국제공항의 수화물 게이트는 딱 하나라 굳이 전광판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수화물을 찾고 출구로 이동할게요. 수화물을 찾았으니 이제 출구로 이동할게요. 출구로 나가기 전 세관 통로를 지나게 되는데요.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빨간색 간판, 없다면 초록색 간판을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저는 따로 신고 대상 물품이 없기 때문에 초록색 간판으로 별도의 제출 없이 바로 출구로 나갈게요. 필리핀 세부 3박 5일 여행 끝!